비켜달라고 경적을 한번 울렸을 뿐인데 만취 상태였던 걸로 보이는 20대 운전자가 50대 택시기사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고선 아파트 주차장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서울 금천구의 한 이면도로. 승용차 한 대가 택시 앞을 막아서더니 20대 남성이 내려 50대 택시기사를 끌어내려 합니다. 행패를 부린 뒤 떠나려는 남성. 택시기사가 막아서자 밀쳐 넘어뜨립니다. 운전 중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적을 울리고 지나친 택시를 뒤따라와 이곳에서 택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 우회전을 쑥 하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검은 차가 보이길래 한쪽으로 가라고 내가 빵거렸어요. 왜 빵거려? 그러는 거예요. 차문을 열더니 그냥 그때부터 이제 잡아 끌고. 폭행 후 떠나려는 남성을 막아서자 내팽개치기를 몇 차례. 택시기사가 끝까지 놔주지 않자 길가에서 마구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 잠들어 있는 27살 양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96%,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술 냄새 났죠. 많이 났죠. 몇 살 나왔을 때. 경찰은 양 씨를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